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김영우 멘트입니다. 왕팬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공간에 전화 주셨어요? KT요. KT 사셨어요? 네. 매스가는요? 원래는 11,000원인데. 네. 아, 31,000원인데. 네. 물타기 해가지고 25,000원 만들었어요. 아, 잘하셨네. 비중은? 한 90%. 한 열 몇 종목인데. 네. 그거 싹 다 팔아가지고 KT에다 그냥 몰빵해. 잘했어요. 아, 그래요? 잘했어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열 종목 있어봐도 다 빠지잖아요. 네. 근데 KT는 지금 가격 나쁘지 않아요. 아, KT하고 SK텔레콤은 올해 잘 봐야 돼요. 아, 나쁘지 않아요. 예. 통신 쪽은 KT하고요. LG U+는 조금 더 적어요. 하이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. KT하고. 아, 근데 너무 안 가요. 아, 잘 안 가, 원래 얘는. 근데 안전하잖아요. 아, 네. 한번 또 화내면 좀 많이 가요, 이 종목도. 얼마까지 갈까요? 일단 1차적으로 26,000원? 아, 26,000원? 일단 그때 보고 비중을 네. 좀 줄이고 나머지는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? 아, 네. 올해는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하는 게 막 그 잦은 종목들 많이 사지 말고 네. 그냥 대형주 이런 거 하나 사놓으면 안전하잖아요. 그죠? 네. 안전하지 않으세요, 이거? 네, 좀 마음은 편해요. 마음 편하면 된 거예요. 마음이 편해야 돼, 일단은. 내가 주식하면서 불안하면 안 돼요. 불안하면 네. 무리수죠, 무리수. 네. 그러니까 이 종목은 괜찮으니까. 26,000원에 한 올라오면 반 팔고 나머지는 홀딩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죠?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래요. 고맙습니다. 네,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